오늘 광복절을 맞아 뉴욕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뉴욕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 임동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뉴욕에도 대한 독립을 기념하는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세! 오늘 오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는 한인단체장들과 한인 동포 350여 명이 모여 나라의 독립을 기뻐하고 선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과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 등 뉴욕 지역 정치인들도 참여해 광복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효성 뉴욕 총영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외세의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딛고 광복을 위해 몸 바쳤던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를 지혜롭게 해결해 동북아시아의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인 동포들은 만세 삼창과 함께 광복절 노래를 부르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른 선조들을 기억하며 광복 그날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